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이상한 말을 제가 던졌죠, 이 친구한테. 내가 사는 의미를 잃었다고. 그래서 왔어요, 이 친구가. 어머.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온건 아니고? 아니랍니다. 계속 반전에 반전이어가지고. 참, 이렇게 손발이 안 맞기도 힘들어요. 뭐 던지면 안 받아주시네요. 참, 후회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팀이 다시 됐을 때 이렇게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말없이 아이들이랑 제 얼굴을 보고. 예, 그때 아이가 3살, 6살이었거든요. 애들이. 아유, 제일 아이고. 눈에 밟힐 때죠, 제일. 그쵸.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그냥 바로 공항에 직접 전화해서. 어머나. 예, 예, 비행기표. 예, 예. 어머나, 아유. 근데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콘서트라고 제목 붙여진 노래가 사실 예전에 부활 앨범에 회상 3였나요? 그 노래가 아내분을 생각하면서 그때 쓴 노래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아, 김태호 씨 목소리예요. 그 소녀가 지금 이 소녀죠. 어머. 언뜻 들으면 뭐 전인권 씨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소녀는 자꾸 밖으로 이렇게 나갔을까요? 왜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나갔어요? 공연보다 말고 왜 자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저는 저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왜요? 이제 그 내용이 김태원 씨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슬픈 마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음악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요. 아내분을 뮤즈로 이렇게 곡을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실제로는 이것도 반전인데 저를 생각해서 쓴 곡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대표적인 곡이 있잖아요. 알려진 거네, 다 거의 다. 저는 제 아내를 대표로 쓴 곡이 한 곡도 없어요. 저는. 누구한테 쓴 거니? 누구한테 쓴 거니? 아. 동안 쓴 거 누구한테 쓴 거니 좀 얘기 좀 해보자.